안녕하세요. 블랙로드의 커피 탐험가 이치훈입니다. 이번 에스프레소 컨텐츠의 0번째 튜토리얼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블랙로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루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쁜 매장이나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조금 사용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일정하고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에스프레소 세팅에 맞추는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통념은 25초에서 30초 사이에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도직량과 추출되는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폭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사실 추출량이 작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추출 시간도 작아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론과 변수들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하는 변수가 분쇄도입니다. 사실 커피 맛에 있어서 분쇄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분쇄도가 변화했을 때 커피 자체의 캐릭터가 모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블랙로드에서는 분쇄도를 통해서 어떤 커피의 캐릭터나 향의 발현들을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그 분쇄도를 바탕으로 한 도직량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항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커피 퍽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머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압력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압력을 줬을 때 추출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이 퍽의 저항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이 저항을 설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들이 에스프레소를 프리페레이션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분쇄도가 굵어지면 저항이 약해지겠죠. 물이 잘 빠지니까. 그리고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저항이 강해지겠죠. 그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러한 상식조차 모두 깨부실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을 만들겠다고 너무 오버도징을 하게 되면은 헤드스페이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커피 추출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 수준의 양을 담고 그게 아니라면 바스켓을 바꿔서 추출을 유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추출할 때 좀 피해야 될 행위들, 추출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채널링입니다. 채널링은 쉽게 얘기하면 커피 퍽이 있습니다. 이 퍽에서 어떤 부분에 저항이 약하거나 깨져 있어서 그 부분으로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추출이 일관적이지 못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채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널링이란 것이 발생하면 커피 맛에 굉장히 관능적으로도 좋지 않은 맛을 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한 번 더 검증을 할 것입니다. 채널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라인딩한 후에 커피 가루의 밀도를 고르게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많이 쌓여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쌓여있을 때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채로 탬핑을 하게 되면 밀도가 다르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채널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요인에 있는 채널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확한 탬핑입니다. 탬핑은 사실 영향을 조금 덜 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극단적인 탬핑을 했을 때 이 영상을 보듯이 극단적인 탬핑을 했을 때 확실히 채널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탬핑을 할 때도 가능하면 수직으로 커피 퍽을 골고루 추출할 수 있는 이븐 익스트랙션에 가까운 그런 탬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킹된 커피배들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탬핑을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냥 포토필터와 아직은 뭐 없는 상태인데 그 영상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탬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항상 치는 행위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커피퍽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커피퍽이 깨지면 자연스럽게 물들은 가기 쉬운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가기 쉬운 길로 가게 되면은 나머지 커피배드에선 추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링을 막기 위한 좋은 툴들이 있습니다. 좋은 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디스트리뷰션 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손으로 요즘 커피 가루를 만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손님들도 있고 사장님들도 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툴을 이용해서 돌려버리면 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굉장히 손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정한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 더 효율적인 툴을 말씀드리자면은 WDT라는 게 있습니다. 칠친봉이에요. 사실 이걸 제작하는 것도 한방 칠친봉 같은 것들로 활용을 하는데 커피퍽에 이렇게 보듯이 저어서 밀도를 고르게 분배하는 굉장히 재밌는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만든 우리 한국의 두오모라는 커피 미업의 두오모라는 툴도 있죠. 이거 나중에 다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피퍽을 골고루 분배하게 되면은 채널링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추출의 이론들입니다. 에스프레소의 기본 중의 기본인 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퍽을 좀 더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 추출의 구조를 한번 이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요. 보면은 그룹 헤드, 에스프레소 머신의 그룹 헤드에서부터 퍽까지 그 사이의 공간을 헤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헤드 스페이스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추출 역학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스켓의 종류에 따라서도 굉장히 추출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편이고요. 일반적인 커피 추출과 다르게 에스프레소는 압력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름에도 나오듯이 에스프레소는 빠르게 추출한다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가늘게 갈린 커피 가루를 마치 초코파이와 같은 형태로 이쁘게 만든 뒤에 압력을 줘서 빠르게 추출을 만들어내는 이 방식은 추출 역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주로 요즘은 실린더 형태라고 많이 표현하고 이 실린더 형태와 비교되는 것이 원추형, 원뿔 형태의 추출 형태입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면 원뿔 형태의 추출은 바이패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추출이 덜 일어나고 어떤 부분은 추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물이 흘러가기 어려운 구조, 물이 흘러가기 쉬운 구조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출이 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이패스가 없는 이런 실린더 형태의 구조인 경우에는 압력이 형성되었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추출을 만들어줍니다. 모든 가루에서 조금 더 똑같은 성분을 끌어낼 수 있는 이븐 익스트랙션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구조인 것이죠. 그럼 일단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퍽의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서 커피 퍽은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개념적으로 이해가 쉬운 편인데요. 이 저항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저항은 플로우 분의 루트 압력입니다. 굉장히 듣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식 자체가 사실 아직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기보다 많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포럼이나 사람들이 연결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이런 양상이 나왔을 때 커피 퍽의 저항이 이럴 것이라는 수학적 계산을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공식대로 저항을 한번 생각해보면 압력이 높아지면 저항이 높아집니다. 퍽의 저항이 높아지는 것이죠. 압력이 높아지면 그리고 유량이 빨라지면 퍽의 저항이 낮아집니다. 근데 좀 생소하긴 하죠. 압력이 높아지는데 퍽의 저항이 높아진다. 압력이 높아지면은 물이 더 잘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 이 공식 안에 많은 해답이 존재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쇄도가 굉장히 가늘어서 퍽의 저항이 높아진 상태라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퍽을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분쇄도가 굵어서 물들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온다면 유속이 빨라진다면 저항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압력도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저항의 그래프를 보고 마치 로스팅 프로파일에서 ROR이라는 개념을 채택하면서 로스팅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많아지는 것과 비슷하게 저항의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해석할 날들이 점점점 다가올 것도 같습니다. 일단 모든 자연 상태에서 유체가 고체의 입자층을 통과하는 것을 다르시의 법칙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시의 법칙 이름만 들어도 얘도 또 복잡하죠. 근데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또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관로가 있고 그 안에 모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래가. 근데 그 모래를 통과하는 어떤 물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물의 유속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관을 지을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공식에 있어서 왼쪽 변이 이제 유량이죠. 유량, 유속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고 저도 사실 이런 유체역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지만 바리스타의 기준에서 그 정도로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속과 유량에 대한 부분이 이쪽 변에 있으면 만약에 이 관의 직경이 크다면 자연스럽게 쉽게 예를 들면 바스켓의 사이즈가 크다면 바스켓의 이제 직경이 큰 것이죠. 직경이 크다면 훨씬 더 물이 빠르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있고 바스켓에 이제 도징되어 있는 원두량이 높이 담겨 있다면
예를 들어서 58mm 바스켓이 아니고 54mm 바스켓에 똑같은 도직량이 담겨 있다면 이 관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유량과 유속은 느려집니다. 근데 직경이 커지면은 유량과 유속은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식으로 설명을 해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커피팍의 점성도 계속 달라집니다. 뒤쪽에 조금 더 얘기할 건데 뭐 온도가 높아지면은 점성이 낮아지거나 온도가 낮아지면 점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점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물이 잘 안 빠지지가 않겠죠. 지금 모래로 설명했지만 만약에 에스프레소라면은 그 각각의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된 속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이 K라는 상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게 압력이죠. 그래서 다르시의 법칙에서는 이 압력이 높다면 무조건 추출 속도가 빨라요.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유체의 흐름을, 고체 입자층을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을 규정해둔 식입니다. 요 부분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압력이 9바인데 유속은 굉장히 느립니다. 에스프레소, 커피라는 분야는 왜 이렇게 일반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수학적 모델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해석하는 것이 에스프레소 퍽에 대한 이해를 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쪽 면은 공극이 존재합니다. 공극이 존재하고 다른 한쪽 면은 공극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인간이 힘으로 템핑할 수 있는 것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게 세게 템핑을 해도 물이 누르는 그 9바의 힘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근데 급속하게 갑자기 마른 상태의 커피퍽을 9바의 힘이 누르게 되면 인간이 누르지 못했던 만큼 공극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 줄어들게 되니 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르시의 법칙에서는 K상수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에스프레소에서는 압력이 물질의 특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유속이 더욱더 줄어들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붙이는 커피퍽의 연대기입니다. 추출 전에서부터 추출 초반부, 추출 중반부, 후반부까지 이 퍽의 상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퍽의 초반부는 우리가 템핑한 상태이죠. 이 템핑한 프리퍼레이션 상태에 따라서도 그 뒷부분들이 모두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태를 설명해보자면 추출을 시작한 10초 이내에 10초 이내, 7초 이내, 10초 이내에서는 미분들이 이동을 합니다. 미분들이 커피퍽의 제일 아랫부분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되고 높은 압력으로 만약 9바로 추출을 바로 시작하게 된다면 커피퍽들이 공극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항을 더 크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반의 퍽의 형태입니다. 퍽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중간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논문을 채택해서 참고 자료로 제가 나중에 제 패트리온에 이 자료들을 첨부를 할 것인데 점성이 변하게 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온도를 보면은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초반에는 그러니까 아직 커피퍽 커피퍽이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지지 못한 것이죠. 근데 중후반부로 가면서 온도가 점점 높은 온도에 그 뜨거운 물과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성 자체가 조금 더 점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점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퍽 자체가 이것도 다르시의 법칙에 따라서 점성이 낮아지니까 그 유속이 더 빨라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점성은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추출이 됨으로 인해서 커피퍽에서 어떤 고체 성분들이 추출이 된 것이죠. 추출이 되면서 생기는 또 공극의 변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압력이 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피퍽의 연대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게 커피퍽이라는 것이 내가 그라인딩하고 프리페레이션하고 추출함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양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딱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계속 변한다는 점,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크레마에 대해서 이 틈에 잠깐 알아보고 가자면 크레마는 사실 크림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크림은 아니에요. 커피층에 이산화탄소와 지방질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층인데요. 이 층은 로스팅할 때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그리고 로스팅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추출 자체가 굉장히 진하게 나온다면 크레마층이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사실 근데 크레마라는 건 생각보다 맛이 없습니다. 크레마를 먹어보면 쓴맛이 나는데 커피에 있어서 이런 미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프레소를 에스프레소답게 만드는 이 크레마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라떼에도 더 미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편이고요. 틈새로 크레마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꽤 중요한 결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퍽의 저항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퍽의 저항을 높여서 압력을 높게 형성했다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그 효과가 이런 것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추출 수율을 높여준다던가 크레마를 더 이쁘게 만들어준다던가 혹은 더 맛있는 추출을 만들어준다던가 더 일관적인 추출을 만들어준다면 높은 압력을 형성하는 퍽의 저항을 높이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현실에서는 나올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이런 논문들을 조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학적 모델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의 이런 세계를 한번 만들어 모델링해 본 거예요. 그 모델링한 이 그래프의 결과에서는 분쇄도가 가늘수록 그리고 압력이 낮을수록 더 높은 추출 수율을 달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결론이죠. 우리는 구발하는 압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모델링에서는 저압으로 추출하는 게 더 높은 수율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맛이나 크레마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더 효율적인 추출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직량이 적을수록, 이건 저만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더 적게 담고 더 가늘게 갈면은 자연스럽게 추출이 더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압으로 추출하는 게 추출이 더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크게 연관을 짓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아마도 수학적 모델링에서는 저압 추출이 시간을 더 길게 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현실에 적용을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분쇄도를 어느 정도 가늘게 하다가 갑자기 추출 수율이 더 떨어지는 구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죠. 그것은 앞선 튜토리얼에서 설명했던 채널링과 연관이 있습니다. 튜토리얼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저한 채널링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논문에서는 조금 더 마이크로한 채널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출이 올바르고 균일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면 추출이 이런 식으로 되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균일하게 모든 물들이 커피 사이사이, 미분과 입자 사이사이를 모두 골고루 흘러나가는 게 추출 효율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편이고, 만약에 너무 가늘게 분쇄를 했을 때 물들조차도 뚫어낼 수 없는 구간들이 생기게 되면 그 입자들의 사이에는 추출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작은 채널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가늘게 갈았지만 표면적을 충분히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모델링과 다른 또 현실의 추출 양상이 보이게 됩니다. 더더 가늘게가 더더 진하게가 되지 않는 이유는 채널링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퍽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이 퍽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공극률과 공극의 연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쪽 퍽을 보시면 입자들이 굉장히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완벽한 구형이라면 모든 공극들이 연결이 됩니다. 어떤 공간들이 있으면 그 공간들이 모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물들이 골고루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공극의 연결이라고 부르고요. 공극률이라는 건 이 시계 보듯이 전체 부피에서 전체 부피 빼기 고체의 부피를 뺀 것입니다. 공간이 많이 있게 되면은 추출이 좀 더 많이 쉽게 침투해서 일어나겠죠. 근데 탬핑을 하거나 높은 압력이 머신으로부터 급격하게 내려왔을 때 이 공극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개념이 퍽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흘러온 개념들을 생각해보면 채널링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공극률과 공극의 연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분쇄도가 가늘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추출 수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표면적이 생길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공극의 연결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이런 다양한 상태들로 인해서 채널링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실험 결과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건 빔브라더스 랩에서 나온 자료인데 요즘 빔브라더스 랩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추출 시간과 분쇄도와 관련된 어떤 레포트 자료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은 우리가 분쇄도의 다이얼에 표시된 숫자들을 너무 맹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얼이 5에서 1로 내려가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5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다. 그럼 굉장히 많이 작아진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모든 분쇄도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분쇄도는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다이얼이 작아지거나 높아진다고 해서 눈에 띄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입자들의 분포도와 형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얼들을 너무 추상적으로 1, 2, 3, 4, 5라는 정량적인 개념을 에스프레소 영역에서는 좀 버려야 됩니다. 분쇄도의 다이얼은 단순하게 입자의 크기를 바꿔주는 역할이라기보다 공극률과 공극의 연결을 바꿔주는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이죠. 작은 입자와 큰 입자, 입자의 모양들의 조합이 바뀌면서 공극률이 달라지고 그리고 공극의 연결이 달라질 수 있을 만한 입자의 분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빔브라더스의 자료를 보면 재밌게도 입자들의 크기를 분석을 한 상태에서 그것과 추출 시간들을 연결 지어 봤을 때 입자의 크기들과는 추출 시간이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공극률과 공극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이 퍽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대략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퍽의 저항을 높이는 요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리페레이션 단계에서는 바스켓의 크기가 오픈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스켓의 구멍의 직경이라던가 바스켓에 있는 구멍의 개수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극률. 공극률은 입자 분포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고 템핑을 어떻게 했는가, 입자와 템핑의 강도에 대한 얘기가 공극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공극의 연결은 세 번째가 공극의 연결인데 이것은 입자의 분포도와 그리고 템핑의 방식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어느 만큼 도징을 했는가, 이것이 추출 전에 프리페레이션 단계에서 우리가 퍽을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출 단계에서는 압력과 풀인퓨전, 이 두 가지가 퍽을 바꾸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압력과 풀인퓨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3장에서 하게 됩니다. 추출할 때 만약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0바의 압력으로 급격하게 마른 퍽을 눌러버린다면 다소 붉은 분쇄도의 퍽의 구성이어도 공극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연결조차 없어지면서 압력이 엄청나게 높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퍽의 저항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이 못 빠지는 현상을 초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가장 효과적인 추출은 이 그림과 같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무엇 하나, 분쇄도 하나를 조절한다고 해서 퍽의 저항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냥 높은 압력을 형성한다고 해서 퍽의 저항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연결이 됩니다. 만약 이런 추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늘게 분쇄해서 공극의 연결이 적다면 저압으로 천천히 추출을 해서 이런 공극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적셔주는 어떤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추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출하면은 추출의 효율로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도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선 에스프레소의 탄생을 기억하십니까? 관능적으로 맛이 없을 수도 있는 크레마가 만들어내는 감성적인 영역, 그 매력은 지금까지의 모든 공식과 효율성들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압 추출은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다양한 커피 추출에 있어서 추출 효율적으로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압 추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메소드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에스프레소답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은 압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현대 스페셜티 커피의 추출의 효율을 따지는 이런 흐름에서는 올바른 방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커피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한 잔을 통해서 무언가를,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퍽을 지배하는 자가 에스프레소를 지배한다. 1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눈에 보이지 않는 지날링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블랙로드의 커피타운가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스프레소 탐구생활 두 번째 시간, 채널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바리스타들이 아마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채널링인데요. 이 채널링이라는 것은 커피퍽의 밀도가 낮거나 커피퍽에서 크랙이 가거나 하는 곳들로 물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커피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런 채널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튜토리얼 영상에서 보듯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채널링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템핑을 잘 못한다던가 밀도가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던가 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충격이 가서 크랙이 갔다던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널링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채널링들은 생각보다 쉽게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퍽 프리페레이션을 훨씬 더 주의 깊게 한다면 이런 보기 쉬운 채널링들은 방지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채널링, 눈에 보이지 않는 채널링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번 영상은 그 채널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생각보다 명쾌하게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낸 어떤 결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추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연구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선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에스프레소는 압력이란 요소로 인해서 굉장히 독특한 추출 양상을 보입니다. 핸드드립과
압력과는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생기는데요. 바로 압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빠른 유속입니다. 그것은 핸드드립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채널링이 생기면 왜 안 좋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림과 같이 채널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커피 성분을 많이 추출하게 됩니다. 채널링 발생이 적은 부분, 예를 들어 퍽의 중심부 같은 부분들은 추출이 좀 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같은 추출 안에서도 과대 추출과 과소 추출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커피 맛을 쓰고 쉬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소 추출과 과대 추출이 합쳐진 맛없는 커피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바리스타들이, 어쩌면 조금 잘하는 바리스타들이 생각하고 있는 채널링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정설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단순히 나쁜 맛을 만들어내는 채널링이 이런 흐름과 밀도에만 있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잠깐 일단 과대 추출에 대한 뉘앙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출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추출의 잘못됨의 상징은 아틀젠스라고 생각합니다. 떫은 맛인 것이죠. 커피에 있어서 떫은 맛이라는 건 추출이 극단적으로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출한 바리스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떫은 맛이 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추출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와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한번 극단적인 떫은 맛을 만들어 보려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떫은 맛의 원인은 커피 성분 안에 있는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탄닌 같은 성분들인데 고분자 물질이다 보니 물로 추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산미나 당 같은 성분들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추출이 쉽거든요. 근데 이런 떫은 맛이 나는 성분들은 오히려 나무나 종이 같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뭔가 끌어내거나 하지 않는 이상 추출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커피의 확산 현상으로만은 이런 고분자 물질들이 추출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굉장히 분쇄도를 가늘게 간다던가 아니면 스푼으로 엄청 많이 저어준다던가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핸드드립에서는 이런 떫은 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프레소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분쇄도가 가늘게, 기본 분쇄도 자체가 핸드드립보다 훨씬 가는 편이고 압력으로 인한 강력한 추출 양상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런 떫은 맛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것은 결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다르시 법칙을 얘기하며 조금 괴로웠는데 2장에서는 몇 가지 더 과학적인 이론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커피인의 관점에서 이런 과학적인 이론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레놀 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다르시의 법칙처럼 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했었는데 쉽지 않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도움도 잘 안 돼서 제가 좀 더 관념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레놀 주스라는 것은 유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어떤 상수 같은 것인데요. 식의 아랫부분이 점성력이고 위쪽 부분이 관성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체가 각각의 분자들이 어떻게 보면 관성력을 가지고 흐름이 생기겠죠. 근데 서로 간에 결합되어 있는 힘이 약하다면 그 흐름은 굉장히 제각각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체의 점성력이 좋다면 흐름은 일정하게 변화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낸 것이 레놀 주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레놀 주스가 높다는 건 난류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요지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흐름이 복잡한, 서로 뒤섞이기 바쁜 이런 난류가 생기게 되고 반대로 레놀 주스가 낮게 되면 측류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핸드드립 할 때도 물 주전자를 내려보면 굵게 굉장히 많이 붓게 되면 주전자의 물들이 일자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흐름이 빠르다던가 물이 적게 된다던가 했을 때 흐름이 난류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체의 흐름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측류인데 라미나르 플로우라고도 부릅니다. 이 측류는 아까 말씀드린 주전자의 굵은 물줄기, 난류가 생기지 않고 일자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 다음은 난류입니다.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난류가 굉장히 추출에 있어서 큰 핵심 요인이 됩니다. 성분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도 있고 과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흐름인 것이죠. 대체로 레놀 주스가 2000 이하일 때는 충류라고 부르는 편이고 4000 이상이 되었을 때 난류가 생긴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 이론과도 연관이 있는데 충류라는 흐름은 커피 표면에 마찰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끄집어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류는 커피 표면의 모든 성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손으로 긁어내는 듯한 그런 효과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나 하셔야 될 이론이 로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점성을 가진 어떤 유체는 모두 어떤 물질과 맞닿은 부분은 속도가 0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커피 표면이 있고 그 표면에 흘러가는 물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이 흘러가게 되더라도 커피 세포벽의 표면과 맞닿아 있는 물의 층은 속도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층류에서는 확산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층으로 속도가 0인 층으로 커피 세포벽에서 물로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층류가 생기게 되면 똑같이 확산만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커피를 희석하게 되는 효과만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의 마지막 과학적인 이론, 포이즐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와 굉장히 연관이 많은 법칙일 수가 있는데, 어떤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그 공급의 크기가 두 배가 되면 유체의 흐름이 4제곱이나 상승한다는 이론입니다. 4제곱이라는 말은 두 배가 되면 16배 유량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효과죠. 그래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퍽에 있어서 공급의 변화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그 변화만큼 추출의 흐름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퍽이 있는데 그 퍽의 미분들이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흘러가다 보면 어떤 부분은 추출의 흐름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어떤 부분은 추출이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분들이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에는 유속이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가게 되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난류를 형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관성력이 높아지면서 레놀주수가 상승하게 되고 그것은 커피에 있어서 확산만 일어나는 게 아닌 고분자 물질들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난류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장에 이야기했던 예쁜 크레마 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추출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이라기보다는 브루잉이라는 얘기가 맞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추출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산미 있는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잘 즐기지 않았는데 이런 흐름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머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이엔드급 가변화 유량 조절이 되는 머신들이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은 디센트나 엘로치오사에 나오는 머신들처럼 유량 조절이 되는 머신들이 있어서 커피 추출을 굉장히 다채롭게 해볼 수가 있고 약배정 커피에 맞는 추출을 해볼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론적 배경하에 다양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퍽 아래에 필터를 놓고 하는 추출입니다. 스칼라우의 인스타그램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추출이지만 집에서 한두 잔 먹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종이 필터를 넣고 추출했을 때 추출 시간이 거의 10초에서 20초가량 빨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율도 1%에서 2% 사이로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래쪽에 필터를 넣는 추출은 미분의 이동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요. 미분이 추출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원래 바스켓들의 홀을 막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추출의 지연을 가져오게 되는데 필터를 넣게 되면은 이런 미분들이 구멍에 막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출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이것은 분쇄도를 더욱더 가늘게 해서 추출 수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한 잔의 높은 수율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 아래쪽에 필터를 끼우는 것은 IMS에서 VST 바스켓으로 넘어가는 것만큼의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IMS는 오픈 에리어라고 하는 구멍들이 작고 VST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구멍의 개수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같은 저항을 가지더라도 추출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게 VST인데 필터들도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최근에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디스트리뷰션 툴로만 템핑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실험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이런 템퍼를 잘 이용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위쪽에 퍽의 위쪽에 가로들을 평평하게 하는 것에 더해서 깊이 있게 커피 퍽을 더 깊이 있게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손으로 하는 템핑보다 훨씬 더 공급과 공격의 연결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돌리면서 퍽들을 바깥쪽으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어떻게 보면 밀도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효과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풀만 바스켓에서 이런 것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게 같은 분쇄도에서 그냥 템핑만 했을 때와 디스트리뷰션 툴로 더욱더 공급을 줄여주었을 때 추출 시간이 거의 10초에서 20초 사이로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퍽들에서 보듯이 바깥쪽의 추출 흐름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웨퍼거의 뉴테이션 템핑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런 디스트리뷰션 툴이 바깥쪽으로 밀도를 분배해준다는 쪽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추출을 보게 되면 엄청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센터로 추출 흐름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바깥쪽보다 센터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채널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IMS나 VST 풀만 같은 형식의 바스켓을 비교했을 때 물들은 VST 같은 형식의 바스켓일수록 사이드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드 쪽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이죠. IMS 같은 경우에는 구멍까지 흘러가는데 물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IMS 필터에서는 사이드로 물들이 흘러가는 사이드 채널링 현상은 좀 적은 편입니다.
만약에 저압으로 추출했을 때, 저압으로 추출했으나 헉의 저항이 굉장히 높다면 VST 같은 바스켓에선 사이드 채널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헉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 우리의 추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고 난 그 헉을 봤을 때 검은색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추출이 조금 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밝은 색을 띠는 부분들은 추출이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헉이 굉장히 비슷한 색깔인 게 더 좋긴 좋겠죠. 흐름이 비슷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바리스타들이 이런 물퍽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추출을 잘못한 게 아닌가, 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퍽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퍽은 쉽게 얘기하면은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분쇄도가 너무 가늘다던가, 아니면 도징되는 원두량이 작다던가, 아니면 헤드스페이스가 굉장히 많다면 생길 수 있는 현상인데, 그것이 어떤 추출을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단순히 이 세 가지에 의한 어떤 결과일 뿐인 것이죠. 분쇄도가 굵다면 이 물들이 이 헉으로 흡수가 잘 됩니다. 추출이 끝난 뒤에 바로 말이죠. 하지만 분쇄도가 가늘거나 원두가 작게 되면 이런 물들이 충분히 빠르게 흡수가 되지 못할 뿐인 겁니다. 헤드스페이스가 넓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겠죠. 헤드스페이스 안에 담겨있던 그런 물들이 충분히 빠르게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출을 하다 보면 퍽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추출을 잘못한 게 아니고 템핑을 아무리 잘못해도 생기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퍽에 구멍이 생기는 이유는 추출이 끝난 다음에 백프레셔라는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추출이 끝나고 나면은 이 머신의 그룹 헤드에 있던 압력들이 해소되게 되는데, 그때 아랫부분에 바스켓에 붙어있던 퍽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도 하고, 더 잘 발생하는 퍽의 구조라고 보면은 분쇄도가 굵은 퍽의 경우에 이런 구멍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비싸고 비싼 기능 프리인퓨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인퓨전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한 가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압력과 유량의 관계입니다. 전 처음에 이 압력과 유량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곤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압력이 높으면 유량이 빠른가요? 추출의 흐름이 빨라지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는 압력이 높으면 당연히 밀어주는 힘이 세니까 유량이 빠를 것이다 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에스프레소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 퍽에 가해지는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들을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프리인퓨전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커피 퍽의 분쇄도가 굉장히 굵다면 2바의 힘을 줘도 꽤나 빠른 유속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퍽이 굉장히 저항이 높은 상태라면 9바의 힘으로 추출했을 때 물 자체가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량과 압력을 생각할 땐 퍽의 저항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항이 낮은 상태라면 높은 압력이 빠른 유속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항이 높은 상태라면 높은 압력이 공극률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클로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장, 에스프레소 2장에서는 우리가 빠른 유속이, 3장에서는 반대로 낮은 흐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커피인들이 스칼라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 프리인퓨전이라는 기능은 미분의 이동을 막아준다, 파인 마이그레이션을 막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인데요, 미분의 이동이 없어진,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 아래쪽에 필터를 깔았을 때 훨씬 더 가늘게 갈아도 추출 흐름이 빨라지는 거, 자연스럽게 미분의 흐름이 없어지니 더 가늘게 갈 수가 있고 더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스칼라오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우리가 이때까지 맹신했던 많은 사실들이 생각보다 과학적 토대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렇게 과학적인 시대에 에스프레소 퍽에서 추출할 때 미분이 이동하는지 아닌지 그것조차 밝혀낸 논문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논문들에서 언급을 했고 실제로 수학적 모델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증명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 놀랬죠.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1, 2에서 만들어낸 자료는 있습니다. 이 논문인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필터 바스켓 아래쪽에 여과지를 끼우고 에어로프레스 여과지를 끼우고 추출했을 때 훨씬 더 빨라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뭐 이런 게 신빙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반대로 미분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분을 한 명 찾았죠 제가. 물론 물의 흐름을 따라서 무언가는 이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커피 고형 성분과 미분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원래부터 아래쪽에 있던 것들만 추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추출이 되고 위쪽에 있던 미분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인 것이죠.
그가 했던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투명한 실린더에 커피 가루와 젤 위쪽에 분필 가루들을 넣었습니다. 그 상태로 압력을 주고 그 분필 가루들이, 하얀 가루들이 이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그 사람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미분들이 밑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의 섞이지도 않고 위쪽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는 미분들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하나의 제시를 한 것이죠. 물론 커피 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이동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가 던진 이런 화두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인 마이그레이션을 빼고 나서도, 미분의 이동을 제외하고도 이 프리인퓨전이라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워터앤머린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커피들, 더 다양한 커피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발하는 압력을 버리고 핸드드립에서 뜸들이기를 하듯이 커피 퍽을 천천히 적셔주는 이런 프리인퓨전이라는 기능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핸드드립의 뜸들이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에스프레소에 있어서 이런 유량과 압력들이 커피 퍽의 저항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인퓨전이라는 기능이 의미가 있으려면 커피 퍽 저항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수압을 통해서도 커피 퍽에는 누르는 힘으로 저항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저항이 가기 전에 충분히 커피 퍽을 적셔주는, 정말 물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커피 퍽을 압력을 가하기 전에 적셔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프리인퓨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개념을 더 가져보고 싶습니다. 프리인퓨전이라는 기능을 조금 더 정량화하기 위한 시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이트의 로버트라는 사람이 그가 만들어낸 개념 중에서 하나가 TCF라는 개념입니다. Time to cover the filter인데요. 필터 바스켓 밑쪽에 프리인퓨전을 천천히 하면서 커피 추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커피 추출액들이 맺혀있는 상태.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덮여있을 때를 Time to cover the filter라고 하는데 TCF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 개념은 서리님의 패트리온에서도 볼 수 있는 dwell time이랑도 꽤나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실 추출해보시면 알 거예요. 동시에 다 적셔지는 것보다 한 방울이 맺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먼저 한 번 더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퍽이 적셔지는 순간들이 동시적으로 온다면 굉장히 좋은 상태이겠죠. 그리고 그의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전체 프리인퓨전 타임 대비 TCF 타임이 짧을 때 수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그래프와 같은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모든 추출을 프리인퓨전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추출을 프리인퓨전으로 할 때 이 TCF가 굉장히 짧을 때 수율이 엄청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커피 퍽의 공극률이나 공극의 연결들이 굉장히 원활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야 물이 빠르게 침투하고 빠르게 적셔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를 쉽게 생각해보면 분쇄도가 굵은 상태입니다. 자, 프리인퓨전을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선 장들에서도 어렴풋이 이런 것들을 언급해왔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유체 흐름은 다르시의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 추출 역학에서 다르시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추출, 유체의 흐름이 커피퍽의 저항을 바꾸기 때문이죠. 만약 커피퍽이 마른 상태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헤드스페이스를 채워버린다면 그때는 커피퍽의 저항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물이 그 커피퍽을 누르게 되는 탬핑 혹은 워터 햄머링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인퓨전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워터 햄머링, 퍽에 저항을 주는 게 아니라 살살 물을 흘려주면서 이 퍽을 충분히 적셔준 후에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가능해지는가? 채널링이 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힘을 주게 되면 어떤 부분들은 국지적으로 공극이 굉장히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물들은 그 공극이 없어진 곳이 아니라 다소 흐르기 편한 곳들로만 흐르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물길이 생기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천천히 살살 물을 적셔주는 상태에서는 커피퍽이 전체적으로 적셔지게 되고, 물길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높은 압력을 줘도 모든 부분에 이분하게 추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인퓨전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이죠. 자, 그러면 커피퍽을 천천히 적실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많은 헤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담는 양보다 더 큰 바스켓을 쓴다면 헤드스페이스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직량이 작거나 바스켓이 크거나 아니면 샤워스크린과 퍽 사이의 간격이 구조적으로 높다던가, 이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미세한 프리인퓨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머신에 채널링이 많이 발생한다던가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다면 충분한 헤드스페이스를 확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이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공간에 물이 다 채워져야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압력이 걸리기 전에 커피 퍽에 충분히 물을 적셔줄 수가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유량 머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타고나기 저열량으로 만들어진 머신들이 있는데요. 그런 머신들을 사용하면 생각보다 커피펍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적셔집니다. 아마 이 다음 컨텐츠에서 다양한 머신들의 유량을 체크해 볼 건데 그때 한번 같이 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프리인퓨전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유량 기능들이 있는 프리인퓨전 기능들이 탑재된 머신들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사실 이 기능을 쓰면은 사실 제일 좋긴 하겠죠. 우리는 막연히 프리인퓨전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그 기능을 이해할 만한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프리인퓨전은 눈에 보입니다. 필터 바스켓의 밑면을 보면서 우리가 프리인퓨전을 생각할 수가 있고 눈으로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분의 이동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에서 커피펍의 저항을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프레소 다운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이고 수율이 높은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것에는 프리인퓨전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보이죠. 대부분의 많은 머신들을 그냥 허기 없는 상태로 추출 한번 해보십시오. 30초 정도 유량을 흘러냈을 때 어느 만큼 나오는지를 체크해보면 내가 사용하는 머신의 유량이 어느 만큼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커피 펍과 과분한 머신이나 유량 조절 기능이 없는 머신이라도 이런 유량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유량의 상태에 따라서 커피 퍽에 주는 영향들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커피 퍽이 굉장히 이상적이라면 공국률과 공국의 연결들이 정말 이상적이라면 퓨리 인퓨전이라는 기능이 없어도 다소 강한 압력으로 워터머링이 생겨도 추출이 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프리인퓨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실 이렇게 완벽한 분쇄도나 공국률들을 만들 수가 없기에 우리는 더 나은 한 잔을 위해서 더 완벽한 한 잔을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프레소라는 이런 복합적인 형태로 인해 생기는 정말 다양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싼 머신의 기능들이 그만한 비싼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프리인퓨전이라는 기능은 에스프레소 펍의 저항을 줄여주는 줄여준다기보다 이 펍의 저항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다. 여기까지만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